그러면은 2차 사고 지금 한 18억 남았겠네요. 아. 인생 즐겁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차수성과 컨텐츠 파나메라 GTS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나메라 4를 탔을 때 굉장히 실망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파나메라 4 이거 너무 별론데 이 돈이면 그냥 무조건 S클래스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GTS는 아예 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과연 이 파나메라 GTS 차주는 어떻게 해서 이 차를 사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차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왔고 꿈을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 파나메라 GTS를 소유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예상이 안 돼, 나는 그거. 예상이 안 돼요? 일단 차 가격이 옵션 포함 한 2억 3천이에요. 얼마나 벌길래? 여러분, 금수저 컨텐츠 아닙니다. 오늘은 차주성과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고 본받아야 될 컨텐츠.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만나자마자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 와, 이거 날개 만나자마자 기죽이려고 내 날개도 피시고. 맞습니다. 대기름도 밟고.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또 우리 차수성과 편에 등장을 해주셨군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 네, 아직 40대가 아닌. 아, 3구? 네, 3구. 아, 3구. 아직 30대. 네. 예, 구독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힘들게 좀 살아오셨고. 네. 그리고 이게 꿈의 차라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정말 갖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여러 브랜드도 있고, 벤츠, 네. BMW 다 있지만, 그래도 포르쉐는 아, 남자들의 저... 이제 가슴을. 로망이죠. 저도 이루지 못한 로망. 그럼 이게 몇 살 때부터 드림카였어요? 저 20살 때부터 그 드림카였습니다. 19년 만에 이루신 거네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지금 포르쉐 하면은, 주문해도, 군대 간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차인데, 이게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네. 1년 만에 받았어요. 1년 만에요? 네네네. 의가사제됐나요? 도중에? 제대를 일찍 한? 왜 또 팔기통 GT? 있어요? 여러 차종이 많은데? 제가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네. 원래는 4S, 4를 가려고 했다가, 아, 그쵸. 물론 그때는 가격 때문에 그랬어요. 네. 차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한데, 막상 타보고 이거에 대한 감성을 한번 지나가는 걸 봤는데, 네. 다른 걸 줄이더라도, 아, 그런가요? 이 차를 사야 된다. 아, 이 차를 사야 된다? 요거 네. 타고 가다가, 주유소 한 번씩 가격 보면 토 나오지 않나요? 한 번씩 오약 할 것 같은데, 창문 열고. 와, 그런 가격에 대해서 토할 정도가 되시면 네. 사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정도의 차죠? 네네.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배기음이랑 날개 올리면서 자랑하는 거 보셨죠? 아,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랑할 만해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흑수저분들이 네. 성공한 케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어릴 때부터 좀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네. 강남분 아니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강남 냄새 났는데? 아, 전혀 아닙니다. 시골에 올라와서 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네. 열심히 이제 꿈을 키워나갔죠.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알바를 한 거예요?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아, 생활비가 따로 이제 어떻게 부모님 지원이 없었어가지고. 부모님 지원은 약간은 있었지만 너무 속옷도 네. 부족한 부분이어서 네.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비 같은 건요? 학비도 학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아, 대출 인생. 네. 아, 그때부터 대학교 푸어였는데요? 아, 대학 푸어? 자취하려면 또 돈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비하고 그다음에 월세도 내야 되고. 아, 그런 것까지 다 혼자 부담하신 거예요? 네. 야, 나랑 초반은 좀 비슷한데 왜 끝이 다르지? 좀 커리어를 쌓는 데 노력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취업이 잘 안 돼서 네. 그냥 공부를 좀 더 하자. 네. 이참에 기회다. 아, 취업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을 진학하면 하고 나서 또다시 대출 포화. 아, 대출 포화. 학자금 대출. 네. 또다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졸업을 할 찰나에 이제 운명의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 색상 좀 신기하다요. 네. 이 색상이 그린 색깔인가요? 네, 어벤츄리 그린이라고. 아, 네. 네, 좀 독특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게 좀 페이스리프트 된 거잖아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 앞에 범퍼랑 이런 부분들이. 네. 근데 휠을 금색으로 하신 거는 네. 성공하고 싶은 집념? 아니죠. 대장님의 아, 말씀이시죠. 아, 그냥? 네. 아, 차를 뽑아 받았더니 그날 얘기한 거예요? 언제 금색으로 했어? 난 몰랐잖아. 요 정도인가요?
아, 두바이 감성. 아, 네. 아, 두바이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색 힐로 한 것도 좀 신의 한 수 같긴 해요. 은근히 어울리네요. 네, 녹색이랑. 네. 그리고 이 PDLS가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 얽힌 사연이 또 있다면서요. 사장이 좀 나오기 전에 네. 그 딜러분께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아, 이슈. 이 PDLS가 빠진 상태에서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본사에 연락이 왔다. 근데 아, 저는 네. 더 기다리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받겠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좀 운이 좋았는지 다시 이제 PDLS가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찐빵이 네. 안에 팥을 빼고 빵만 먹을 수 있겠냐? 아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사라. 이거 대신 이건 찐빵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PDLS 빠지면은 중고차 시장이 못 내나 이거. 맞습니다. 네, 이거 계속 그냥 자식들 물려줘야 돼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포르쉐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그냥 이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이 날개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사실 이거 뭐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펴짐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아, 저게 포르쉐구나. 아, 저게 파나메라구나. 왜냐면 운전자는 이거 잘 못 봐요. 뒷차 봐라. 내 뒤통수가 이 정도로 잘생겼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을 들은 게 이 파나메라 GTS를 패밀리카로 쓰는 사람은 전국에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다. 두바이 합쳐서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두바이까지 합쳐서 파나메라를 패밀리카로 쓰면 진짜로 욕먹는 아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패밀리카로 쓰고 있다고 해서 뒷문을 한번 열어보면은 정말 이거는 보이세요? 여기에 카시트 실은 거 처음 보셨죠?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것도 무려 여기뿐만 아니고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아이 둘을 태워서 어릴 때부터 네. 강하게 키우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귀도 강하게? 뒤에서 배기 힘들면서 달려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요. 저희 큰 아들 동료보다도? 애가 몇 명이세요? 저희가 지금 아들이 두 명인데 뱃속에 공주님이 떠 있습니다. 사람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영상 끊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거는 얇더라고. 아, 오해하지 말고. 모든 유부들의 고민 어떻게 셋씩이나 낳지? 진짜 저희도 고민도 많았는데 네. 뱃속에 생긴 우리 아이는 네. 지키자. 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이 네. 하나로 네. 아이 둘도 태우고 곧 딸도 태어나는데 이거 네. 이 한 대로 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서 네. 지금 현재는 BMW X5도 있는데. 아, 그것도 있어요? 네. 네. 한 살 차인데 열받네. 그리고요? 그 차량이 또 생각보다 좁아요. 카니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로는 교육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교육 사업이요? 네네. 아, 교육계에 계시는구나. 네, 그렇죠. 아, 파나메라 벌려면은 네. 얼마를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이 없고 네. 그냥 난 카푸어로 살겠다. 네. 그러면은 한 천만 원이면 될 것 같고. 카푸어도 천만 원? 네, 네. 저랑 기준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500 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역시 차수성과에 나오신 분이라 단위가 다르네요. 그래서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최소 2천. 아, 최소 2천? 네. 여기서 여러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2천 이상은 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보시나요? 대략 한 3천 이상 정도. 아, 3천 이상? 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천 이상. 네. 네. 자, 이제 궁금한 운전서. 늘 얘기하지만 파나메라는 레드가 안 어울려요. 요 색이 어울려요. 이거 이 색 이름이 뭐였죠? 코이 브라운이라는 색상입니다. 아, 파나메라랑 카이엔 같은 좀 뭔가 패밀리카로 쓸 용도는 이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레드는 오히려 911이나 파스터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차 단단해 보이네. 제가 좀 성공해서 나온 것 같나요? 아직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GTS를 옵션 포함해서 2억 3천대 좀 많이 뽑는데 이 차도 좀 가장 가성비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색깔 있잖아요. 요거. 요것도 옵션 넣으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요. 따로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아, 기본 옵션? 네네. 아, 근데 보통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나무가 달려있는데 기본도 되게 괜찮네요. 아, 계기판 색상이랑 요 크로노 시계 요것도 다 색상을 바꿔놨네요. 네, 둘 다 바꿨습니다. 와, 이 소리가 대박이네. 진짜 이 GTS는 배기음으로 탄다 그러잖아요. 네. 아, 뒤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 그럼 딸도 태교를 배기음으로 하시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에 네. 하원을 하는데 네. X5를 한번 끌고 갔어요. 아, 이거 말고 X5로? 네, 네. 근데 저희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포르쉐는 왜 안 타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벌써 5살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하원시킬 때는 엄마가 이 차를 끌고 아. 예, 아들을 데려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5살이 벌써 포르쉐를 아는구나. 대박이다.
많은 카프분들이 요것만 달고 다니거든요. 실제 포르쉐 키 이걸 달고 다녀야지. 왜냐면 어떤 옷을 입어도 여기다 앞주머니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주머니 꽂고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차주들은 안 달고 다니는구나. 저는 달고 다닐 것 같거든요. 아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스웨이드 있잖아요. 요것도 기본으로 이 세대 한 들어가나요? 네. GTS 기본이죠? 네 GTS 기본입니다. 야, 이 촉감. 이거 만질 때만 해도 기분 좋은 이 촉감이 들어가 있고 이 시트로 선택하면 통풍 시트는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알칸트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긴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는데 또 통풍 저 같은 경우도 통풍 시트가 필수거든요. 저는 이제 키랑 등치가 있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안한 세단 느낌보다는 내가 가끔 즐기는 스포츠카처럼 타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저 차주님은 아이들을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이걸 패밀리카로 쓰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뭐 뒷좌석이 좁다 이런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고 싶은 분들 있죠. 파나메라로 패밀리카 할 수 있어 라고 와이프를 꼬셔야 되는 우리 아빠분들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파나메라는 명품은 뒷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또 자세히 보는 거 오랜만이죠. 뒷모습을 거의 볼 일이 별로 없죠. 아직은 주차장에서 한번 쑥 둘러보고 가시나요? 항상 둘러보고 가요. 쑥 둘러보고. 아 어디 기스 하나 없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고하자마자 풀 PPF도 다 하셨다면서요? 네 다 했습니다. 한 5,600 들죠? 한 다 해서 600 정도 든 것 같아요. 600 정도? 네. 아 차를 좀 굉장히 아끼네요. 아 부럽다. 파나메라 GTS 이거 진짜 요 날개까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는 안 내리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접고 다니고. 살짝 쑥스럽네요. 쑥스러운 것보다는 그냥 굳이 명품인데 명품 티 안 내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여기다 여기 루이비통 LV 이만한 거 그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 네. 아 뭔지 이해가 됩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뭐 대학을 다니고 혼자 네. 알바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네. 집안에 도움 없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도 뭐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빚만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결혼하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을 네네, 갚았어요? 네.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저 제가 32살 때 했습니다. 그러면 32살 때까지는 진짜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알바하고 네. 거의 취업은 못한 상태로? 그렇죠. 그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잘 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시작부터?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네. 산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서 거실인 듯? 아닙니까? 네. 뜨름에서 네. 시작을 했고 다양한 형태의 뭐 꿈도 꾸고 서로 응원의 말도 많이 듣고 하면서 네.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가족이. 네 그 뒤로는 일이 조금 잘 풀렸는데 네. 거기에서 일도 일이지만 그 전에 이제 조금씩 모아서 투자했던 어떤 조그만 부동산들이 작년에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르면서 얼마 벌었어요? 그냥 대충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 두 개면 20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20억 그러면은 2차 사고 지금 한 18억 남았겠네요. 인생 즐겁게 했는데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18억 남았습니다. 아니 장난입니다. 부동산으로 좀 이제 돈을 또 벌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계신 수입으로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벌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볼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일이 더 잘 됐다면서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네. 저희가 산 기탈길에서 조금 언덕이 조금 낮아진 또 동네로. 가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아 산 비탈길 이런 데 살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네, 내려갔습니다. 아 여기 한남동 이런 데 이렇게 언덕 이런 데 이렇게 살면서 아 장난입니다. 이런 비탈길에 있다가 이제 점점 돈을 벌면서 집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좀 이름 있는 아파트? B 아파트. B요? 네. 아 B가 뭐가 있지? 뭐 근처에 보라. 아 뭐 그 자이자이 자시가? 네네네. 자이자이 자시가 이런 거. 아 이런 네, 아파트. 네네. 이런 거 뭔지 알죠? 대충 아시잖아요. 아 그런 아파트로까지 갔구나. 아 이거는 기본 모드에서도 어떤 전 영역대에서도요 어떤 RPM에서도 배기음이 터져나오네요. 고르게. 그런데요 이 GTS는요 이 하체가 에어서스펜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스포츠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러면서 또 되게 딱딱하지 않아요.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밟을 때 이 들리는 이 배기음이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운전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도 즐거워요. 한 달에 얼마 쓰시나요 기름값? 지금 일주일에 주 단위로 한 7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 만 원씩? 네. 그러면은 커피 한 서전씩 해가지고 네. 그럼 많이 주행하진 않나 보네요. 그래도 일주일에 7만 원이면. 그렇죠. 지금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네. 우리
아이들 뭐 유치원 등 하원할 때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나마 단점으로 꼽자면 이제 좀 이 시야의 답답함? 왜냐면 제가 요즘에 SUV들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야에 좀 이제 제가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엄청나게 좀 이 답답함이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와, 이 속도를 안 내도 들리는 이 배기음이 들려요. 8기통에서 울려 나오는 마력대에는 이제 460마력인데 솔직히 뭐 마력이고 뭐고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파나메라 4S랑도 제로백이 뭐 0.1초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하고요. 저희의 채널에 많은 카푸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앞날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당장 내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애초에 흙수저인 분들은 포기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인생이 더 힘들어질까봐 아이도 포기하고 결혼하셔도.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독자님처럼 좀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코인은 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맹목적인 어떤 투자를 가지고 뭐 기대만 너무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건 좀 지양하고요. 네.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빌라부터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네. 그것을 파면서 이제 시세 차익으로 통해 가지고 좀 재투자도 하고 또 사업에다가 다시 투자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고요. 지금은 딱 한 채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네. 본업에 충실해라. 네. 아니 내가 버는 월급은 한정적인데 이 돈 모아서 뭐 작은 빌라부터 작은 빌라도 없다니 그런 거 어떻게 사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은행에 힘을 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혼자만의 힘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과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같이 진행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현 시대는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구독자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추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하면 진짜 돈 나갈 때 너무 많잖아요. 돈 나갈 때도 많지만 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약간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은 사실 저는 좀 즐긴 것 같아요. 그러면 빚만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을 때 네. 그때는 어땠어요? 초기에? 그때는 초기에는 진짜 와이프는 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와이프 네.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네. 그거를 뭐 갚는 거에서 일부는 제가 또 갚으면서 네. 생활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진행을 했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도 하고 연구실 생활도 하고 하면서 그때 좀 어렵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네. 하루에 보통 한 10시간 이상씩 주 단위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에 한 70시간? 뭐 70시간이요? 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MZ세대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요? MZ세대들이 뭐 40시간, 50시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40시간, 50시간씩 일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차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서로 상반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 자기가 돈을 투자할 수 없으면 시간을 투자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 자, 파나메라 GTS는 나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와우! 야, 이게 길들이기 중이라 제가 오늘 페달을 못 써보지만 아, 왜 8기통 GTS를 사야 되는지 알 것 같네. 팝콘 소리 그냥 저절로 들려오고 이 쫀쫀함 있잖아요. 바닥 노면을 잇는 쫀쫀함이요. 유턴을 하면서 밟는데도요 노면을 잃지 않아요. 그냥 쫙 잡고 가는 이 느낌. 아, 이래서 포르쉐 하는구나. 이 느낌 확 들려오고요. 얘는 정말 스포츠카로 분류가 돼야 돼요. 지금 평균 소모가 4.2리터당 4.7km 나와 있는데 이 차는 정말 연비 빼고 최고의 패밀리카입니다. 제가 흙수저인 상황에서 네. 여기까지 올라오고 꿈을 꾸면서 그 다음에 그냥 꿈만 꾸면 안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고 좋은 기운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 코인하고 주식 말고도 부동산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묻어두면 부동산이 짱이죠. 네, 네, 저는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제 버는 돈 없이 한 푼 없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월 3천 이상 벌면서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39에 보이시죠? 아팠지. 요것도 찾고 난 없어요. 그리고 차도 파나메라 GTS를 타고 912까지 계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선한 영향력도 한 번씩 끼칠 수 있는 그런 잿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아, 감사했습니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